초에 심었던 모종들이 몇 달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올달에 영상 찍은 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런 거는 내년에 충분히 딸기를 딸 수 있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모종들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100% 다 살았어요. 거기 묻힌 채로 삽으로 떠서 바로 옮기니까 이렇게 100% 다 살았어요. 이거 완전 풀밭이에요. 완전 풀이 풀. 아침에 다 깨끗이 이렇게 맸어요. 이래 다 살았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나무예요. 이거는 이제 1년 지나고 2년생인데 이것도 이래 많이 컸어요. 지금 5월 뭐 한 3개월 정도, 3개월 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모종들이 많이 커, 이렇게 많이 크고 아마 이게 내년에 수확이 돼요. 산딸기 영상에 보면 모종 옮기신 게 보면 5월달에 찍은 거 있습니다. 진짜 7월달에 심은 나무들은 이렇게 죽어요. 7월 초에 심은 사람 것도 있는데 죽은 게 많아요. 한 50대 50 정도. 여기도 죽었고 또 사는 거는 또 살아있어요. 50대 50인 것 같아요. 7월 달에는 5월 달에 심은 거하고 7월 달에 심은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자, 여기에 모종이 있어서 모종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빼고 나서는 항상 흙을 덮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오늘은 비가 조금 와서 그런지 모종이 좀 잘 태져요. 그래서 오늘 몇 뿌리나 뽑았습니다. 한번 심어볼게요. 이게 마무리했습니다. 흙으로 하면 좋은데 너무 무거워서 그냥 상품흙으로 합니다. 산에서 이렇게 흙을 조금 퍼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한 10포기 정도 옮겨 심어봤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런 거는 안 좋았어 빼고 다시 올해 다시 심은 거예요. 지금 여름에는 뭐 뺄 그게 없어요. 뭐 그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는 그렇게 이렇게 잘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8, 9, 10월달까지 쑥쑥 크고 나면 나무들이 굉장히 좋겠죠. 바닥에는 풀 때문에 이렇게 다 깔아줬습니다. 저 살구나무도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 밭에도 산딸기가 이렇게 컸어요. 이게 6월달에 이렇게 자르고 나면 7월달, 8월달, 9월달 되면 엄청나게 커요. 태풍이 안 와야 이게 또 잘 그거 할 건데. 이 나무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줄을 쳐놨어요. 중간중간에 이런 막대기를 꽂았어요. 산 밑에 멋지죠?